안녕하세요 여러분, 잼툴의 최 실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여드릴 녀석은 진짜 대박입니다. 딱 보는 순간 저도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아 이런 게 왜 지금까지 안 나왔지? 할 정도였는데요. 특히 분체 도장 하시는 분들 이제 이 녀석 없으면 작업 못 하실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녀석 국산 전면형 도장 전용 마스크입니다. 가격 싸고요, 무게 가볍고 액세서리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편리해서 아 이거 한번 써보신 분들은 다른 마스크 사용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왜 그렇게 편리하다고 하는지 제품의 테스트부터 함께 보시죠. 자, 우선 제가 이렇게 도장복을 입고 마스크도 착용했는데요, 지금부터 도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얼굴에 페인트를 뿌리시면 어떡해요. 촬영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죠. 쓱쓱쓱 짠. 아 나 또 뿌리시네. 쓱쓱쓱 짠. 아 참 소용없다니까요. 샤랄라.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도장하시는 페인트공 형님들 이거 진짜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도장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작업하시다 보면 고글로 다 달라붙죠. 저는 1초 만에 싹 시야가 맑아지는 이 기능 하나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필름 한 장으로 최대 12번의 시야 교체가 가능하고요. 성능도 궁금하시죠? 필터 같은 경우에는 도장 전문용 필터인데요. 페인트, 신나, 벤젠 같은 유기화합물 전용 필터입니다. 조선소 같은 완전히 하드코어하고 밀폐된 작업 공간에서 평균 2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교체 주기는 작업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어? 페인트 냄새 나네? 이러면 그때 교체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안쪽에 메인 렌즈도 신경을 썼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눈 쪽 안티포그 코팅이 되어 있어서 김서림 방지가 되고요. 이 바깥쪽은 하드 코팅으로 충격이나 스크래치를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충격에서 견딜 수 있을 정도면 도장용 마스크에서는 꽤 괜찮은 것 같고요. 구성품도 보여드려야겠죠. 본체와 렌즈, 이렇게 교체용 필름은 안쪽에 달려 있고요. 여분의 가스켓이 두 개, 그리고 이건 렌즈 교체용 후크입니다. 제품 설명서와 파우치가 있고요. 필터는 별도 구매라네요. 조립 방법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필름 커버를 열어주신 다음 피관과 필름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요. 이 렌즈 교체용 후크를 이용해서 렌즈 커버를 열어줍니다. 렌즈는 이렇게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을 표기해 두었는데요. 이쪽이 안쪽 면이 됩니다. 이렇게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을 구분해서 이렇게 렌즈를 끼워 주시고요. 보호필름 넣어주시고 피관 넣어주시고요. 보호필름을 피관에 수평 방향으로 부착시켜줍니다. 그 다음 이렇게 보호필름 커버를 닫아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착용 시 공기가 새는지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옆면으로 공기가 새지 않는 걸 확인한 후 이렇게 필터를 달아주시면 끝입니다. 단점도 말씀드려야겠죠. 단점은 이 필터가 방진이 동시에 되는 필터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도장하시는 형님들 숨쉬기 불편하셔서 방진 기능 많이 안 쓰시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방진 복합 필터가 꼭 필요한 현장도 있으니까 하루빨리 방진 필터를 출시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 한 세트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필터 하나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필터가 기본 구성품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필터는 저희가 유튜브 최초 공개 기념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산 도장 전용 마스크를 살펴봤는데요. 이걸 한번 써보신 분들은 두 번 안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도 이미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실만한 메이저 조선소에 납품 중이고 재구매율도 정말 높은 상품인데
이런 마스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영상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조사 조금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엔 경도 이런 제조사가 있나 했었는데요. 마스크뿐만 아니라 안전화, 보호장비 등 제품군을 13가지나 생산하는 종합안전보호구 제조사였더라고요. 국내 우수 제품 상장도 받고 특허도 다량 보유한 작고 단단한 기업이라 AS 같은 후차적인 대응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해야겠죠. 마스크 본체와 필터까지 풀세트로 총 5분께 나눔할 예정이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끝 자막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이상 잼툴의 최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